그죠? 3개월 됐나? 2개월인가? 2개월 반? 3개월? 지금? 그 나중에 배구 하면 배구 까먹어서 진짜 동네 바보 될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이게 휴가 받고 와서 배구 해보면 느끼는데 그때도 좀 감이 이상한데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이 없어서. 마술이에요. 선생님 손으로 만지면 늘어나요. 이뻐 예쁘다. 얍! 하면 어. 근데 받을 때 너무 아파요. 멋있는 건 이제 없어지고 같이 하니까. 어 근데 아 정말 재밌게 게임했다? 약간 그리고 어 속상한 거 그냥 이제 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속상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작년에도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없으니까 진짜 그게 조금 빠진 거에 약간 아쉬움? 속상한? 그런 게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저희 팀이 잘 됐으니까 별로 속상한 게 엄청 크진 않았어요. 이런 데서 보는 건데 처음이다. 보고 나중에 웁니다, 저. 제가 맨날 저희 코트장에만 있었지, 이게 관중석에서 이제 보는 날이 시즌 때도 되게 빠져본 적이 없어서 부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새롭기도 하고, 생각보다 마이너가 지금 약간 무섭긴 해요. 편하기 때문에 저한테 잔소리 듣던 게 줄어서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꼬마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안 좋긴 해요. 근데 어떻게 또 잘 돼야 뭐 저도 마음 편히 이제 좀 재활에도 집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그냥 사실 좋겠어요. 더 그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재활 보강은 아니지 운동 재활 운동
좋아졌어. 그쵸. 선생님 아쉬워하지 마요. 어제 교수님 얘기 안 들었어요? 교수님 어떤 말씀 하셨나요? 선생님이요? 잘하고 있다고. 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진짜 직접 다 해봐야 돼요. 이거 밴드 해서는 모르겠지만 이거 찾아서 진짜 운동해보세요. 저를 보고 따라하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저를 보고 따라하면 괜찮아지실걸요? 근데 꾸준함이 중요해요. 그리고 천천히 항상 빠르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고독해요. 맞아. 그래서 좀 낫긴 해요. 네, 씨. 아니야, 더 힘들어요, 사실. 선생님, 빡센 사연을. 위로도 해주고, 맞아. 파이팅도 넣어주고. 그리고,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운동 하나 더 드렸어요. 근데 우리 팀에 초록색 공은 없죠? 초록색 공이요? 저 빨간색, 노란색 있는 공 있잖아요. 아~ 초록색이 몇 킬로예요? 그게 더 무거운 거 아니야? 해볼까? 초록색이 2킬로야. 그래요? 빨리 노란색으로 합시다. 잘하네, 나? 그 무거운 걸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 이거 다음 해야 돼요. 아, 일단은 지금 현재 JR 속도가 일반인보다는 조금 두 배 정도 빠르다고 병원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 선수 본인도 의지가 조금 있고 좀 속도도 상태도 좋고 해서 이렇게 잘 따라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우려하고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단기 JR이 아니라 수술도 조금 경중을 따지자면 조금 중요도가 있는 수술이고 복귀 시기도 어떻게 보면 재활 기간도 조금 길고 해서 이렇게 조금 천천히 오래 가는 그런 페이스거든요. 근데 조금 가다가 재활이 길어지면은 되게 조금 빠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슬럼프를 좀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뭐 외부 재활 이제 곧 나가서 또 한 조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잘 만들어서 돌아올 건데 저 같은 선생님 외부에서 잘 만났으면 좋겠고요. 잘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선생님은 없을걸요? 칭찬이죠? 그냥 네. 제가 정말 칭찬이에요. 좋은 칭찬 감사합니다. 굿굿 잘 하고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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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왕할머니, 왕할머니.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아, 나는 공주. 왜 웃는 거야? 맞고 싶어? 히터. 히터도 해질때 이거 갖고 온 거야. 근데 이제 12월 달에 또 원정 경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쌤이 저를 케어해줄 할머니 없고 그리고 저는 막 이제 중요한데 막 기구도 들어야 되고 이런데 또 원정 경기 따라다니면 그런 웨이트장이 준비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럼 또 운동이 안 되니까 이 시기가 중요해서 이제 감독님이랑 트레이너 쌤이랑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재활센터 나오게 됐죠. 근데 진짜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재활을 이렇게 길게 본 적이 없어서
그 100을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진짜 별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상황도 많았고 사실. 그리고 또 막 책임감 없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끝나지 않았고. 근데 저희가 그때 본백을 갈 수 있냐 마냐 막 되게 막 이럴 때여가지고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나중에 딱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지만 그래도 또 마무리를 잘해야 또 되는 거였으니까. 시즌 끝나고 했었으면 지금쯤은 뭐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가끔 해요. 근데 그때는 비수술 소견도 나오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몇 번 빠진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한 번 빠지면 진짜 없죠. 네, 그래서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맞아. 어떻게 봤어요? 아직 연습을 많이 더 해야겠지만 그래도 볼 스피드나 그런 게 나쁘지 않아. 근데 아직 떨릴 때여서 지금은 누가 말해줘도 잘 안 들릴 때고 좀 그래 뭐라 하면도 안 되고 사실 좀 도와줘야 되고 언니들이. 그래도 그 자신감 그 어쨌든 막내니까 화이팅 좀 해주고 자기 할 몫만 하고 나오면 뭐 솔직히 베스트죠 그게. 저도 딱 지원이 때 이렇게 뭔가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좀 많이 부족했는데 언니들이 좀 잘 도와줘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딱 시기였던 것 같아요. 4년차 그때. 그 지원이 딱 그러지 않을까요? 좋은 기회죠, 지원이한테는. 어깨 보강 먼저 어깨 먼저 하고 어깨 먼저 하고 하자. 제 느낌에는 라스트 운동 이제. 라스트요? 예. 혜진아, 벌써 너가 수술한 지
3개월? 2개월 반, 3개월 이제 다 돼가는데 이 시즌을 일단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또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아직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힘내서 잘했으면 좋겠어. 넌 분명 이겨낼 거야. 잘 화이팅. 좋은 모습으로 복귀할 때 웃으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화이팅. 무려 334일 만에 돌아온 주전 세터 안혜진 선수고요. 이 마지막 출전 경기가 지난해 3월 17일 6라운드 공교롭게도 도로공사전이었습니다. 졸았지만 라인 안쪽입니다. 서비스. 자신의 시즌 첫 득점을 서브로 장식하는 안혜진입니다. 제가 복귀한 뒤로 승리를 못해가지고 좀 사실 좀 자신감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한 경기가 지금 아직 포기하긴 일러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이스 복배구 하는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즈카젝스.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기어미입니다. 아니지. 오케이, 다시. 안녕하세요. 제스카텍스 세터 안혜진입니다. 복귀가 늦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셨고, 또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았고, 또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복귀해서, 일단 시즌 끝나기 전에 복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본배구를 바라보기도 했지만 일단 시즌을 잘해야 이제 승점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저희가 5라운드 때 좀 경기력이 많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또 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실 들어왔는데 도움이 잘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좀 많이 막막하고 좀 스스로 좀 힘들었는데 왜냐면 재활도 해본 적이 없고 수술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조급할 순 안 하다면 또 거짓말이고 사실 빨리 복귀하고 싶었는데 또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줬었고 언니들도 그렇고 뭐 서현이 옆에 있는 동생들까지 다 좀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잘 이겨냈던 것 같고 또 특히 회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서 제가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개인 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잠도 안 자가면서 좀 많이 도와줬던 부분이 경기할 때 좀 좋은 부분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이랑 일단 너무 오랜만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는데 서로 도와주다 보니까 잘 이겨내면서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쨌든 복귀하는 데까지 힘들었겠지만 고생했고 아직 남은 경기 좀 잘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혜진아. 할 줄 알았지. 화이팅!